나는 자연인이다. 아니죠. 나는 괴담꾼이다. 성우 정형석 씨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괴담 이런 거 좋아합니까? 저 그렇게 믿진 않는데 중요한 건 엄청 무서워해요. 아 무서워요? 겁이 많아요. 원래 겁이 많아요. 겁이 진짜 많아요. 고소공포증도 있고 폐쇄 공포증도 있고 폐쇄도 있고 그런 거 무서운 얘기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미안하다 윤호야. 아빠한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서운 얘기 할 거면 저 좋다. 아빠 절대 그거 듣기도 싫어하고 나 아빠 저는 공포 영화도 안 봐요. 저는 뭐 그런 것들은 무서워하고 공포 영화 보는 것도 무서워하지만 이제 하는 거는 그래요 그래요 네, 가능할 수 있다. 아 이거 떨고. 제목이 빗속의 할아버지. 제목이 무섭다. 아 무서울 것 같아. 저건 제목이 무섭다. 이 이야기는 부천에 사시는 35살 정태훈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이에요.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태훈 씨 시점에서 제가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년 전 제가 25살 때 겪은 실화입니다. 이게 그날 뭐 제가 부모님과 심하게 다툼이 있었어요. 뭐 취직 생각은 없냐? 집에서 놀기만 하냐 너? 이렇게 부모님 잔소리를 퍼붓는 통에 뭐 저도 욱해가지고 다툰 거죠. 뭐 그 후에 홧김에 제가 집을 나왔어요. 근데 막상 갈 곳이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발이 닿는 대로 그냥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렸어요. 그렇게 달리다가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야트막한 산이 나오는 거예요. 뭐 기분도 꿀꿀한 김에 맑은 공기나 좀 마시자 싶어서 즉석에서 자전거를 딱 묶어놓고 제가 혼자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산을 올라도 정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얼마나 올라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좀 가야 하는지조차 제가 헷갈렸어요. 그렇죠. 제가 거기서 길을 잃고 만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떤 길로 올라왔더라? 방향 나가기 없어지지. 길을 잃었네.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생각하다가 당황한 저는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아 남자가 말이야. 아니 뭐 칼 뽑았으면은 무라도 썰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 제가 앞으로 계속 가보기로 한 거죠. 그래. 가보면 나오겠지.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 제가 왔던 길로 되돌아갔더라면 뭐 정말 그런 기괴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튼 다시 걷기 시작한 그때 하늘이 막 어둑어둑해지더니 비가 내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 비를 다 맞으며 계속해서 걷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 길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 그런 데 있어. 그래서 저 혼자니까 점점 이 산이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더 가다가는 이 산 속에서 영영 헤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뭐 결국 뭐 포기하고 내려가야겠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해가 질 때 산에 비가 딱 내리면은 뿌연 안개가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순식간에 주변이 어두워지니까 저 그 순간 뭐 핸드폰 손전등을 이렇게 딱 켜야 했어요. 예. 근데 배터리가 한 5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전등 빛에 의지해가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허. 한 10분쯤 됐을까요? 제가 진짜 분명히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처음 보는 길 같기도 하고 진짜 슬슬 자신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뭐 설마 아니겠지. 제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계속해서 걸었어요. 한참 걷다가 저 그만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말았어요.
분명 10분 전에 제가 지나쳤던 나무가 또 나타난 거예요. 울렸어. 그럼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떡하지? 나 진짜 완전 당황해가지고 생각한 그때 전 결국 119에 그렇죠,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그게 제일 나. 그게 제일 나. 빨리 전화했어야 돼. 하지만 그게 불가능했어요. 핸드폰 화면에 통화 가능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저 그때부터 진짜 온몸이 벌벌 떨리면서 나 여기서 죽으면은 엄마 얼굴 못 볼 텐데. 통화 계속 먹통. 저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호를 찾아가지고 산속을 진짜 정신없이 헤맸어요. 하지만 끝내 배터리 0%. 핸드폰 전원이 나가고 저는 그 산속에 진짜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더 빨리 달아, 원래. 근데 갑자기 저기 어둠 속에서 웬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벅.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서 눈 질끈 감아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막. 응. 그래서 어떻게 슬며시 눈을 떴더니 거기 청년 이 빛 속에서 혼자 뭘 하는 거야? 사람이네. 우비를 쓰고 장화를 신은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손전등을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 집 가서 비 좀 피하다가 내려가.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여기 내려가면 진짜 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진짜. 근데 이때는 제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왜? 이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절대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를 딱 따라가니까 정말 흙벽에 나무판을 덧대 지은 그런 아주 허름한 집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촛불 몇 개가 방을 진짜 흐릿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아 근데 벽에 문이 하나가 보였어요. 잠수세로 굳게 잠겨있는 그 문. 그때 할아버지가 차 한 잔을 저에게 끓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저는 진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차를 혼자 홀짝이고 있었죠. 근데 그 차가 없더라고요. 따뜻해야 될 차가. 번호로 끓였는데. 뭐 의아했지만 어쨌든 제가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마주 본 할아버지의 인상은 정말 아주 편안한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 혼자 사시는 거예요? 응. 그렇지 뭐. 어떻게 여기 살게 되신 거예요? 가족들은 근처에 있나요? 가족이 있지. 뭐랄까, 할아버지가 대답은 해주시는데 뭔가 좀 묘하게 대화가 좀 뚝뚝 끊기는 그런 기분 들었어요. 처음 만나시게 또 그러셨지. 저 근데 비 오는데 저를 어떻게 찾으신 건가요? 영수가 나더러 나가버렸어. 그래서 나갔다가 청년을 찾은 거야. 영수 가족인가? 아들인가? 아 그럼 영수 덕분에 제가 살았네요. 네, 그럼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영수야. 이 청년이 너한테 고맙다는구나.
뭐? 아사라, 인사는 내가 받을게. 넌 굳이 나오지 마. 거기 있어. 혼자 얘기하시고.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좀 말을 주고받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어.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문을 향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어허! 말 들어, 인사가! 네가 나오면 이 청년이 무서워해! 그때부터서 이 할아버지가 제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계속 앉아있기가 무서워가지고 저는 서둘러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청년. 청년이 간다니까 우리 영수가 화가 났어. 우리 영수 화 풀릴 때까지만 있다가. 아니 왜 화가 난 거야? 그러자마자 퐁! 닫혀있던 문, 그 문 안쪽에서 누군가 손잡이를 잡아챈 것처럼 이렇게 막 덜컹거리고. 저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 청년. 청년이 간다고 해서 우리 영수가 화가 나잖아! 할아버지가 호통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채워져 있던 자물쇠가 툭 떨어져 나가. 저 진짜 비명을 야 지르면서 그 집 막 뛰고 뛰쳐나왔어요. 그 어두운 산속을 앞만 보고 막 진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러다 뭐 내가 돌뿌린가 뭔가에 걸려가지고 그냥 철퉁 넘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밟으면서 누군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뒤를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돌아봤죠.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네, 마주친 순간 누구야? 기절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귓가에 어렴풋이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학생! 정신 차려, 학생! 정신 차려보니까 하산하던 등산객분들이 제 주위를 쫙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에 어떤 남자 못 보셨어요? 제 뒤에? 아니 왜 그 차례 운전했어? 집 같은 거 못 보셨어요? 자네 여기서 무슨 뭐 집 같은 거 봤는가? 아니 이런 산에 뭐 집이 어디 있겠어? 저기 그 무덤 몇 개밖에 없어. 자동하시고 했는데. 그래 여기 집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인상착의 뭐 집의 모습을 몇 번이나 그렇게 아시다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결국 한 분이 네 학생 그럼 뭐 바로 코앞이니까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제가 뛰어온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맞지? 여기 무덤밖에 없다니까. 정말 거기에는 잡초가 무성한 무덤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아저씨들이 묘비 보면서 잡담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야, 무덤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 아유, 아니 근데 뭐라고 적혀 있어? 야, 어디 보자. 김영수? 네? 영수가 나더러 나가버렸어. 이 사람이 무덤 주인인가 보네. 김영수. 영수가 화났댔잖아. 할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이었어요. 뭐야? 제가 꿈이라도 꾼 건지 아니면 헛것을 본 건지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믿지를 못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지금까지도 산을 오르지 못합니다.
지금 저기 모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아, 진짜 이거는 저 진짜, 정말 이렇게까지 몰입되는 거야. 와. 와. 막 들으면서 막 옆에 산이 보이고 막 무덤이 옆으로 그려가지고 가보부갑이다. 가보부갑. 너무 잘하시네. 난 진짜 영화 한 편을 봤어 지금. 와, 진짜. 와, 우와, 진짜 재밌다. 겁나 재밌다. 와, 진짜 대박.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등산객들이 얘기했잖아요. 이 산은 집이 없다.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랑 그 집 분명히 문고리 잠겨져 있었고 가스보너에다가 그거는 뭡니까? 아예 귀신에 홀려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집과 할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수란 분의 뭐 아버지 내지는 아버지겠죠. 그런 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영수가 이제 뭐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거나 뭐 이러니까 무덤 옆에서 이제 뭐 움막 같은 걸 좀 짓고 뭐 생활하시는 게 아니었나라는 가정묘 같은 거였나봐요. 묘가 두 개라고 하니까 가정묘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후로 이 이름 뭐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가족이랑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대. 가족한테 얘기해봤자 욕만 박아주는 거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뭐 이런 거. 왜 산을 타고 앉았어? 뭐 이래서 자전거는 어디다 두고 온 거야? 뭐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무서운 본인이 겪은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기가 무섭습니다. 맞아요. 또 그 일을 당할까 봐.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속에 그냥 감춰놔요. 생생히 또 기억이 나니까. 근데 우리 심야 게담에 지금 보내주신 거죠. 사실 이 모든 게 그 사연자가 길을 잃으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어르신들 하는 말씀 중에 약간 산 깊숙한 곳이 약간 음습하고 나쁜 기운을 가진 그 잡기나 요괴가 살아서 한순간에 사람을 이렇게 깨어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홀리는 이분도 약간 홀려서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연자가 이렇게 산 속에서 길을 헤매게 만든 게 혹시 그 할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을 오히려. 또 한번 해보기도 해요. 아, 그렇다. 네.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영수가 나가볼에서 찾았다고. 영수라는 존재가 사실은 귀신이어서 사연자를 홀렸다가 할아버지를 보내서 집으로 끌고 오게 한 걸 수도 있다. 생각을 좀. 그럼 할아버지는 그 이제 그 영수가 우리가 요괴를 봤을 때 그 요괴 하수 정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수하인 같은. 그렇지. 아하. 무슨 얘기 하겠네요. 박사님이 이 괴물 본인이 연구를 좀 하시고 하셨잖아요. 산이나 숲에서 마주치면 안 되는 친구들 막. 얘 보면은 무조건 쳐야 된다. 이런 친구들 있으면 한두 개 소개해 주세요. 좀 섬뜩한 이야기로는 제주도에서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제주도에도 이제 산이 깊은 곳이 있으니까 맞아요. 포수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포수들을 홀려서 잡아간다는 뭐 이런 귀신 괴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귀신, 목신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귀신? 특징이 이 밧줄로 된 올가미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어떡하네, 이거. 잡아간다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떡해. 아우. 자, 그나저나 이제 산 갈 때 조금 약간 무섭네요. 사람들 많은 길로 가시고 낮에 좀 가야 되고 빨리 해지기 전에 빨리 내려와야 되고 그래야겠네요. 개척정신 버려야 됩니다. 김승님한테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사고를 어떤 산에서 많이 날 것 같아요? 높은 산? 뭐 도립공원, 국립공원, 함란산 악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악산은 근데 다 유명한 산들이 많죠. 근데 네. 거기 치악산이라니까? 길이 많으니까 네. 길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동네 앞산. 왜요? 왜냐면 도립공원, 국립공원 같은 데 다 표지도 잘 돼 있고 맞아. 악산은 특히 등산로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또 가보시면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보 교환도 활발하고 오다가다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나만의 어떤 산 그런데 가서 사고 나는 그러니까. 게 거의 조난사고의 절반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까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다 그랬는데 꼭 가기 전에 나 어디 간다 주변에 얘기도 하고 중간에 문자도 보내놓고 하면서 그렇죠. 자신의 안전을 자기가 꼭 지켜야 된다. 등산 활성화됐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자 그럼 말이죠. 오늘 정말 아주 정말로 우리를 몰입하게 만든 우리 정영석 씨의 빗속의 할아버지. 과연 어둑신 이분들은 몇 개의 촛불로 마음을 줬을지. 촛불 켜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진짜 역대급이었는데. 1층 가볍게 넘을 것 같은데요? 빠르다. 오히려 더 빨라졌어. 잠깐만. 자. 중반부 넘어가고. 진짜 최고였어. 저는 오늘 최고 아니라 역대급 최고였어. 진짜로 인정.